皆さん、こんにちは。중문독해 시간인데요. 자, 중문독해 중에서도 우리 이번 시간에는 대화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단문독해 해봤었죠? 네, 짧은 글 안에서 하나의 요점 혹은 하나의 액면 그대로의 사실들을 골라내면 되는데, 자, 이렇게 중문 독해에서는 하나의 지문, 즉, 꽤긴 지문 속에 네 개의 질문을 염두하시면서 내용 파악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종종 자주 등장하게 되는 대화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솔직히 대화문이란 시간의 순서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건을 정리하기에 굉장히 훨씬 더 여러분들이 효과 있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 즉 문항으로 곧장 들어갈 텐데요. 問題5가 되겠죠. 次の文章を読んで、다음 문장을 읽고 質問に答えてください。질문에대답해주세요。答えは1、2、3、4から一番いいものを一つ選んでください。늘항상마지막은반복되고있죠。가장좋은것을하나 고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54페이지에 해당되는 질문인데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꽤긴 대화문이 되겠습니다. 평소 우리들의 수다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대화이긴 한데, 자, 이 대화문 속에서 우리가 먼저 돌입을 하기 이전에 비법 전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질문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따라서 문제를 먼저 읽고 올 겁니다. 자, 첫 번째, 오카시오츠크 때 그랬다. 자, 테 쿠레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다 라고 할 때만 쓰는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자, 과자를 직접 만들어준 사람 궁금해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유미또 마리꼬가. 자, 유미와 마리꼬가 못 떼키다. 자, 가지고 온 물건이 데와 나이죠. 자, 무엇이 아니다 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즉, 이 사람들이 방문을 했나 보죠. 자, 오면서 가지고 온 물건도 좋지만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물건이 뭔지도 파악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지고 온 물건보다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물건이 좀더더 적기 때문에 하나만 제시가 되고 있겠죠. 정답으로. 자, 3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분쇼노 나이오 또 아떼이르 무엇무엇과 아우 하면 딱 들어맞다라는 표현이죠. 자, 문장의 내용과 맞는 것은, 딱 들어맞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렇죠. 지문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풀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대화 내용을 다 읽기는 해야 합니다. 자, 4번. 후다리가 둘이, 두 명이 켄타노 토코로니. 자, 이두 명은 아까서도 나왔었죠. 유미하고 마리꼬가 되겠고요. 자, 유미하고 마리꼬가 켄타노 토코로니, 켄타가 있는 곳에 키다리유, 즉온 이유는 이유로서 다다시노와 도레데스카,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즉, 이 사람들의 대화가 애초부터 왜 이루어졌는지 역시 4번도 3번처럼 전체적인 분위기로 파악할 수 있는, 실은 액면 그대로 부합되는 내용만 고르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우리 아까 무슨 문항이었죠? 과자 만들어준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마리꼬와 유미가 가지고 온 거,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물건이 뭐였는지, 자, 이런 디테일에 집중하면서 대화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마리꼬와 유미가 인사를 합니다. 켄타쿤, 콘니치와. 인사를 했죠. 했더니 켄타가, 아, 마리꼬짱, 유미짱, 기대 그레떼 아리가또, 테 그레떼 뭐뭐 해줘서 라는 표현이 되겠죠.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마워 했더니, 자, 유미가 결정적인 힌트를 이야기합니다. 가라다노구와 이와도, 몸 상태는 어때? 라고 물어봤고요. 자, 그리고 이때 그아이, 상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N4는 물론 N3, 그 외에 N1까지 아울러서 반드시 한자까지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필수 어휘가 되겠습니다. 가라다노 그아이라고 해서 몸 상태가 되겠고요. 앞에 다른 명사를 꾸며서 그것의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자, 요구났다. 좋아졌니?
자, 바로 이 유미의 대화가 지금 켄타가 몸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병문안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4번 문항 해결이 벌써 됐네요. 그렇죠. 켄타가 아프기 때문에 병문안 온 것을 여러분들이 추후에 4번에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켄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나가 심파이시테 쿠레타, 역시 테 쿠레르, 뭔가를 해주다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심파이스르 하면 걱정하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나를 심파이시테 쿠레타, 걱정해준 그 오카게데라고 하면 덕분에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뭐 다이브 요쿠났다요라고 이야기했죠. 자, 다이브라고 하면 상태 표현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 부사일 수도 있겠네요. 꽤 상당히 제법 요쿠났다, 좋아졌다라고 호전된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코가 이야기하기를 요깠다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요깠다는 원래 이 형용사의 과거형이지만 요깠다, 좋았다 라고 직역해도 좋지만 이렇게 요깠다네라는 감탄문으로 쓰일 때는 다행이다, 정말 잘 됐다라는 이런 상대방을 뭔가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축하의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죠. 혹은 스스로도 아 요깠다, 다행이다 이런 표현으로 좋은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는 감탄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평소에 습관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깠다네, 정말 다행이다. 가오이로모 이시, 자, 얼굴 색도 좋고 안색도 좋고, 가이 고에모 아카르크 났다, 즉 목소리도 아카르크 나르, 밝아졌다라는 뜻이죠. 오모따 요리라고 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은 미리 했겠죠. 때문에 앞에 동사는 과거형으로 요리에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생각했던 것보다 오모따 요리, 하나의 단어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겐키 소데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소다의 용법 중에 그래 보인다, 아직은 확인할 수 없지만 당장이라도 그럴 것 같다라는 미래 추측, 예감 추측이 있었죠. 바로 소다였었고요. 나형용사는 어간 다를 빼고 소다에 붙기 때문에 아, 저 사람 건강할 것 같다? 왜? 건강해 보이니까. 두 가지 패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몇 가지 연습해 볼까요? 성실하다, 마지메다가 있는데요. 성실할 것 같다? 마지메소우다, 성실해 보인다, 마지메소우다, 같은 표현이 되겠죠. 안심시다, 안심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켄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이로 심파이 카케르, 심파이 오 카케루가 기본형이죠. 걱정을 끼치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고멘네, 미안해. 아삿대와, 자, 아삿대는 모레죠. 자, 며칠 후인가요? 이틀 후가 되겠습니다. 자, 이틀 후에는 다이인 데끼루, 퇴원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으떼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늘 항상 내가 들었던 얘기를 뭐뭐래라고 전달할 수 있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죠. 퇴원할 수 있대. 자, 그러면서 누구한테 전달받았는지, 즉 누구한테 들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사 이샤니, 의사로부터. 의사로부터 레르 라레르, 수동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레르 라레르를 지우고 원래 상태의 의사가로 바꾸면 이샤가 소우 이우,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가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을 다시 수동형으로 바꾸면 의사한테 그렇게 말되어졌어, 즉 들었어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은 것이죠. 도코로데 고레나니, 이거 뭐야? 라고 묻고 있네요. 자, 지금부터는 유미와 마리코가 들고 온 물건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오카시가 나왔네요. 과자입니다. 그런데 그 과자는 누구요? 다나카 센세이니 쯔끄떼 모랐다 오카시예요. 자, 테 모라우라고 하면 뭐뭐 해봤다, 뭐뭐 해봤다, 저 사람한테서 뭐뭐 해받았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한국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다시 하면 다나카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과자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키노 켄타쿤카라 단호 말했다. 노또라고 했는데요. 자, 까라 니랑 같고요. 레르라레르 수동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레르라레르 지우면서 원래 주어 가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켄타쿤가 다노무. 켄타쿤이 부탁하다가 되겠죠. 즉, 켄타쿤이 부탁한 노트야. 아, 켄타쿤이 부탁하더라. 너한테 노트 갖다 주라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들고 온 물건. 자, 칠판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자, 켄타쿤이 주었던 노트와 과자 두 개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들고 온 물건들이 벌써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자, 마리코 씨가 이야기합니다. 다나카 센세 때 얘기를 하죠. 다나카 선생 말이야. 야사신다네. 정말 상냥하시다. 정말 정말 우리 친근하고 너무너무 좋다. 라는 뜻이죠. 아, 소소. 아, 뭔가 생각이 난 듯이 이야기를 하네요. 아, 맞다 맞다. 그래 그래. 주스 카테 키탄다 케도. 주스를 사가지고 왔는데 너무 마실래? 라고 해서 세 번째 주스까지 골라내시면 되겠네요. 자, 켄타가 얘기합니다. 마시겠다고 얘기했죠. 후다리 또모 아리가또. 둘 모두 다 고마워. 곤난이 닥상 몰았대이 테이 테모이의 준말이죠. 뭐가 생략될 수 있으니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려나 라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많이는 몇 가지인가요? 벌써 세 가지죠. 과자, 노트, 그 다음에 주스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1번. 오카시오 츠쿠 때 그랬다. 자, 만들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여기에서는 해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해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했었죠. 바로 테 모라오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표현이 됐었던 바로 다나카 선생님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나카 선생이 쯔구 때 몰았다. 오카시. 기억나시죠? 자, 2번 볼까요? 아, 유미 또 마리코가, 유미와 마리코가 못때 키타모노, 가지고 온 물건. 첫 번째 우리 뭐였었죠? 과자. 과자. 그렇죠. 두 번째는, 네. 자, 노트를, 부탁받아서,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노트도 들고 왔었어요. 그러면서, 아, 맞다, 맞다. 나 주스 사왔는데 마실래? 라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따라서 2번의 귤이란 단어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을 정답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귤이라는 단어는 언제 나왔을까? 자,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유미가 이야기를 하기를 닭상 탑에 때 많이 먹고 아야끄 갱기니 났다네. 자, 나형용사의 니나르 하면 그러그러하게 되다 라는 뜻이죠. 가령 기레에다 예쁘다 라는 나형용사를 예뻐지다 라고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기레니나르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갱기니나 뜨네. 얼른 건강해져. 노코리와 남은 분량은 레조코노나카니 이레떼 오쿠 뭐뭐뭔가를 해두다 하죠. 자, 직접적으로 거기에 두다 놓다 라는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으나 실은 미리 해두다 라는 개념으로 더 쓰이기 때문에 자, 기억을 해주시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또데노운데네. 나중에 또 마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켄타 이야기합니다. 아, 소노나카니 소노나카. 자, 소노나카 이런 것도 실은 밑줄을 긋고 소노나카 라고 있는데 그 안은 도대체 어디 안입니까? 라는 형태로 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레조코노나카가 되겠죠. 자, 냉장고 안에 미깡 아르카라 귤 있으니까 요가 따라 타베떼 괜찮다면 먹어 라고 귤이 이제서야 나왔네요. 냉장고 안에 이미 있었던 물건입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풀었던 2번 문항의 정답으로서 우리가 고를 수 있었던 것이죠. 방금 전에 하가가 카떼 키다 우리 엄마가 사가지고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마리코가 뭔가 조금 애석한 듯이 소시다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인다께도 소시다인다께도 그렇게 하고 싶기는 한데 자 뭘로 바꿀 수 있죠? 가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소시다인다가 그렇게는 하고 싶은데 와타시타치와 우리는 뭐 서로서로 카이르네
자, 서로서로라는 부사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4는 물론 N3, N2까지 걸쳐서 부사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이제 슬슬 바야흐로 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서로서로라는 부사가 나오면 그 뒤에는 아직은 하지 않은 이제 곧 하게 될 미래에 관련된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행동은 바로 뭘까요? 가에르, 귀가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슬슬 집에 갈래. 아시다노 합병노 타메니, 내일 발표가 있나 봐요. 자, 명사노 타메니라고 하면 무엇 무엇을 위해서가 되겠죠. 가령 파티를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파티노 타메니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나꺄 이케나이노,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소카, 교와 오미마이니 키테 쿠레테 아리가토. 자, 테 쿠레테 아리가토, 이제는 익숙해지셨나요? 무언가를 해주어서 고마워 라고 했는데 그 행동은 오는 행동, 키테 쿠레테 아리가토. 자, 그런데 무언가를 하러 왔을까요? 그렇죠, 앞에는 오미마이, 병문안이라는 단어가 아예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병문안 하러 와줘서 고마워. 자, 혹시 오미마이라는 단어가 병문안인지 몰랐어도 결국엔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이 전체 대화는 병문안 하러 와서 생겨난 일들이죠. 따라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도 여러분들은 4번 문항을 풀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자, 라이시유 가코 데아오네. 우리 이틀 후면 퇴원할 수 있었으니까 다음 주에 학교에서 보자꾸나,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다이지니. 자, 이 인사 표현은 반드시 청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청해에는 상황별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상황, 특히 이 시츄에이션에서 반드시 주고받아야 할 말이 실은 관용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때 아픈 친구에게 몸조리 잘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림에서 좀 아픈 친구, 아픈 표정을 짓고 있는 친구에게 화살표를, 즉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화살표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오다이즈니 들리자마자 정답으로 고를 수 있도록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청해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3번 문항 풀어보도록 할까요? 분쇼노 나이오도 아테이르 노아 노레데스카. 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셔야 됩니다. 1번. 교, 오늘 켄타와, 켄타는 합병노 준비오 시마스, 아직 아픈 아이입니다. 물론 좋아지긴 했지만 발표 준비는 유미와 마리코가 하기 위해서 일찍 집으로 돌아갔죠. 자, 2번. 유미와 켄타니, 유미는 켄타에게 노토 가시테 모라이마시타. 자, 테 모라이마시타라는 표현은 해받았습니다 라는 뜻이죠. 누가 해받았나요? 유미가 해받았나요? 아니죠.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아서 건네준 거죠. 따라서 유미는 노트를 빌린 친구가 아닙니다. 자, 3번. 켄타는 후츠카고. 자, 후츠카고, 이틀 후, 우리 아사떼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자, 따라서 후츠카고 이엔이 카에르 코토가 데키마스죠. 퇴원할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4번도 살펴볼게요. 센세가 오카시토 주스오 츠쿠테 쿠레마시다 라고 했는데요. 자, 만들어주셨어요. 과자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주스는 유미와 마리코가 사가지고 왔었죠.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4번 볼까요? 후타리가, 자, 유미와 마리코를 지칭하겠죠. 켄타노 토코로니, 켄타가 있는 곳에 온 리유 토시테, 이유로서 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오미아이, 오미마이라는 병문안이라는 단어도 직접적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지금 아픈 사람한테 병문안 하러 온, 자, 그 내용과 합당한 문장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센세카라 모랏다 오카시오 켄타니 와타스 타메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그 과자를 켄타에게 건네주기 위해서 온 것은 사실이죠. 자, 왜 건네주기 위해서 왔을까요? 선생님은 왜 과자를 주었을까요? 결국에는 병문안을 위해서 직접 손수 과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켄타에게 노트를 건네주기 위해서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빌리기 위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내일 합표가 아르 노, 즉 내일 발표가 있다는 것을 켄타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아니죠. 아, 귤 먹고 가라고 했더니 아니야, 아니야, 실은 있잖아 하면서 이런 대화의 흐름에서 내일 발표가 있다는 사실을 켄타가 비로소 알게 된 것뿐입니다. 자, 4번. 켄타가 겐키니 났다. 건강해졌기 때문에 타인 데키다타메, 퇴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병문안을 오는 경우는 없죠. 이 유미와 마리코는 병문안을 왔다가 우연히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켄타가 묘 겐키니 났다, 즉 건강해졌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왔죠. 따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라는 감탄까지 했던 친구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이 가장 익명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긴 글이었지만 대화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대로 쭉 여러분들이 발췌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정리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질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긴 글이지만 아까 궁금해했던 질문이 바로 이 내용이었지, 지금부터 이 내용의 대화가 이어지는구나, 그 내용에 관련된 글이 이어지는구나, 좀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중문 독해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차근차근 푸신다면 무리 없이 여러분들 정답 골라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